이건가요? 안녕하세요, 블랙핏박입니다. 오늘도 나왔습니다. 오늘은 와이프의 언니, 저한테는 처형, 처형네 커플이랑 같이 왔어요. 저랑은 한번 만났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라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,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손 윗사람이긴 하지만 저랑 나이가 같으시거든요.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. 그래서 뭔가 호칭이 애매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? 예랑님으로 하겠습니다. 우리 예랑님이 캠핑이 첫 캠핑이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초대캠으로 좀 잘 즐기다 가실 수 있게 생각은 많이 하고 왔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예랑이의 첫 캠핑입니다. 첫 캠핑 건져! 차로 다섯 명이서 와서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다 꺼내는데 꽤 많죠. 홍대장님이 지금 이제 채워 조립하는 거 알려주면 두 분이서 그거 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텐트 두 동을 쳐야 됩니다. 아빠 알려주라고.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피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칭 던져. 캠핑 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그냥 사진 찍고 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. 괜히 이거저거 만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. 저는 홍대장님만 있으면 되네. 형! 네. 이게 또 우리 건 막 써도 동생 거 이제 잘 써줘야 돼서. 똑같은 거 어디서 하는 거야? 네. 요것도 좀 그냥 맞추려고 동생 거 빌려왔는데, 아, 저는 엔트리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이 다리 하나를 이 네 번을 해줘야 되네. 아우. 이거 왜 인기가 좋은 거지? 신기하네. 보시죠. 캠핑 초보에 아주 저 인프 쿠플 같은 모습. 그렇죠. 캠핑이 이렇게 좋습니다, 여러분. 어떻게 캠핑을 하니까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나요? 아우 지금 너무 좋습니다. 왜 카메라만 찍으면 다 말투가 저렇게 돼요? 너무 재밌어요. 짜란. 이거예요? 네? 여기서요? 네.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. 아 너무 이거 찍어야 돼. 야 나 아 이 커플도 안 되겠네. 아니 나름 정리한 거야 한쪽에. 여러분 두 분이 야전 침대를 피긴 했는데 이렇게 자겠다네. 아 이게 아무리 커플이어도 이게 날로 어떻게 할 건데.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장. 아니 날로 여기다 놓으면 여기 누가 잘 건데. 여기 이 사람 얼어 죽어요. 아 나 진짜 뭐야 이게. 아니 아니 이거 하나 들어왔는데 다리가 세 개나 빠지면 어떡하냐고. 두 분이 애틋하는 거 알지만 오늘은 좀 떨어지셨어요. 나 오늘 바닥에서 자는 줄 알았지. 여기다 난로 하나 놓고 하면 이제 두 분이 따뜻하게 오붓하게 잘 수 있습니다. 기르는 게 뭐?
하고 있어? 셀프랑 다 나와? 응. 아, 유튜버야 뭐야? 왜 이렇게 사진 찍는데 말을 하는 거야? 하나만 보여줘. 갑자기 사진. 좀 더 가까이 와서 찍어줄게. 오늘 약간 그 다녀시고 나서 기분도 없앴나 봐. 야, 그만하시죠. 하나, 둘, 셋. 아, 뒤에 보이시나요? 알콩달콩 커플. 아, 근데 재밌으니까 좋네. 첫 캠핑이어가지고 막 계속 사진 찍고 엄청 바빠요. 아. 추워가지고 옷 좀 챙겨왔어요. 이게 땀은 났는데 바로 그 식는 느낌이라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. 감기 걸리면 일도 하기 힘들죠. 캠핑 못 나오죠. 유튜브 못 하죠. 안 돼 안 돼. 여러분의 첫 캠핑은 어떠셨나요? 저의 첫 캠핑은 군대 갔다 오자마자 했어요. 24살에 G마켓에서 G마켓발 18,000원짜리 텐트 들고, 그러고 처음으로 남자애들 셋이서 캠핑 간 게 망상. 망상 오토캠핑장 거기 말고 망상 해수욕장에 이렇게 한 켠에 그 당시에 뭐 아저씨들이 개척해 놓은 땅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캠핑을 처음 시작했죠. 타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은박 깔고 브루스타 놓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. 우리 막 위통 까고 맨날 그러고 먹었는데, 아 진짜 막 뻘겋게 있고, 근데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차 한 대 있고 돈은 아무도 없고 이럴 때라서. 그렇게 몇 년 하다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. 아, 이 타프라는 걸로 해를 막아줄 수 있구나.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그때 이제 장비를 조금 샀어요. 그 코베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, 버팔로와 그 있어요. 국민 테이블 3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금 IGT만큼 보급이 많이 됐던, IGT보다 훨씬 무겁습니다. 3단위인데 진짜 무겁고. 아무튼 그 엄청 무거운 테이블이랑 버팔로 체어 세트랑 그 구성으로 애 낳기 전까지 계속 그 구성으로 와이프랑 진짜 신나게 다녔죠. 놀이공원도 진짜 많이 가고.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한 4년 정도? 아이 나오고 나서 쉬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계속 하나하나 산 거예요. 저한테 캠핑은 그런 뭔가 멋진 성장 말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도 되고, 뭐 그렇게 캠핑 문화도 저한테는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어느새 이 유튜브, 캠핑 유튜버까지 하고 있는데 나름 제 인생에 깊숙이 들어온 거죠. 어렸을 땐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간적으로 16년이니까 한 취미를 10년 넘게 했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취미가 돼버린 것만 같습니다. 그러네, 제가 이거 하면서 캠핑을 던져를 친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. 누구보다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캠핑을 안 던졌지? 여러분 모두 오늘도 캠핑 던져. When I cry, will I leave behind broken and crumbled signs hiding all my roads to you? Uh-oh. And if I find, will I come to life? 자, 오늘의 세팅입니다. V타프 두 개 놨고요.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저희만 놀 수 있는, 여기가 두 가족 존인데 굉장히 커요.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저희 3인 가족. 지금 좀 지저분. 엄마 언제 자고 있어? 지금 홍 대장님 주무시고 계시고 여기 자고 있고, 나 저 여기서 자고. 트루버커 에어베드 두 개 놨고 바닥 그냥 그라운드 시트 깔고. 저희가 그 난방용품이 한정적이라서 제가 요거 신일팬이 더 쓰고요. 아이랑 이렇게 해서 3인 가족. 지저분하죠 여기. 이게 현실 개미죠 뭐. 이렇게 쓰고. 요쪽은 파세코 하나에 요거 올라운드 팬 하나 놓고 야침 두 개 펴줬어요. 그래서 아까 앞쪽에 찍은 거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힌 야침 세팅인데,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. 요거 경보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? 경보기 여기 하나 놓고 여기 머리맡에 하나 놓고.
아주 사랑이 쏟아지는 커플이고요. 말만 하면 그냥 지금 웃음이 넘쳐요. 어, 이거 뭘 찍고. 아니, 사진을 몇 장 찍는 거예요? 아, 너무 즐겁습니다. 진짜 사진 한 200장은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찍고 있고. 치워도 치워도 깨끗해지지 않는. 이거 동생 거 하나 빌려왔고요. 이거 제 거 엔트리에다가 이거 IGT 하나 해가지고 두 개 연장해서 쓰고 있고, 오이스터 놓고 알로텍 두 개 깔고 이렇게 하고, 여기서 이따가 불놀이 좀 할 거고요. 요 뒤로 다 그냥 우리 사이트예요. 너무 넓어서, 아니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여기를 뭔가 더 쓰고 싶지만 쓸 거는 없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여기 바로 앞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여기가 저의 단독 존. 여기 앉아서 저 혼자 촬영하고 물멍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. 오유 우리 딸. I put it to rest because I'm coming home, coming home. 노란색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. I am done. I will stay to find. 그 가을 느낌은 확실히 나죠? Taking all my roads to you. Oh oh. And I will fight. Calling for all your lights, giving my light back to you. Oh oh. 첫 번째 캠핑이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뭘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했었어요. 근데 보통은 저희는 자주 나가니까 뭐 바베큐든 뭐든 이렇게 으리으리한 거를 좀 많이 고민해 보는데, 아니면 유튜버에 나올 법한 음식들. 근데 처음 캠핑 가는 사람 입장으로 또 고민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. 단체방에서 얘기하는데 그 아주 흔하디 뻔한, 아직 캠핑을 안 가본 사람이 딱 캠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하는 그 국룰 메뉴들이 있어요. 오늘은 그걸 해드릴 겁니다. 그게 진짜 찐으로 이 사람들이 캠핑 나도 가면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, 제 욕심은 최대한 줄이고 진짜 그 흔하디 흔한 그런 메뉴들 아시죠? 뭔지 이따가 쭈르륵 나올 겁니다. 촬영하기도 귀찮은 그 메뉴들. 근데 이제 장을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도 이런 메뉴를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약간 설레고 있고, 아 진짜 이런 뭐 오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첫 캠핑도 생각나는 것 같네요. 오늘 이곳은 문경에 있는 미산 가족 오토 캠핑장입니다. 그래서 뒤쪽에 막 은행이 많아서 일부러 텐트 방향을 일로 치기도 했고, 요 바로 옆에는 또 물가예요. 요건 다 좋은데 요쪽이 이제 도로가 있어서 아마 여기 오디오에도 계속 들어갈 텐데, 요거 빼고 다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사진을 끝도 없이 찍는 커플 때문에 좀 힘든데 사진 던져.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동생이 만들어 줬습니다. 정확히는 동생 여자친구가 만들어 줬어요. 홀로크래프트. 이게 이 볼들이 그 다 DAC예요. 엄마부터 해야지 이기지. 여러분 또 찍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또 킨 거예요. 쉬는 시간이었는데 또 찍어. 사진을 진짜 한 만장 찍을 거 같아. 또 찍어. 또 확실한 건 이거예요. 제 구독자보다 사진을 더 많이 찍었습니다. 구독 던져. 화질이 아니라 촬영이 미쳤다고 해서 그만 찍으라고요. 지금 아직 붙일 시간이 아닌데 이놈의 불멍 아 캠핑 초보 진절머리 납니다. 근데 저희 다 그랬잖아요. 캠핑 초보 갈 때 불멍이 제일 메인이에요. 첫 캠핑을 하는
예랑이와 함께 예랑이의 첫번째 진짜 예랑이가 될 줄 알고 몰라. 근데 진짜 헤어지면 영상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진짜 헤어지면 다 영상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거 안 어울리는데. 첫 캠핑에 다들 꿈꾸시는 그 우리들의 삼겹살 진부하다 진부했다.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는 약간 숙소 생각했는데? 캠핑 가지? 아니 저 펜션 가지? 원래 우리 생일에는 목주가한테 소세지를 샀다니까요. 근데 뭐야? 아 이게 제일 맛있어. 두부우단 그래 두부우단이 짱이야. 알지? 뭐 너무 싫어하고 있는 진짜. 행복하다고 위에 딱 보면 끝나나. 여기 소파! 더 가요 더. 여기 비행기 안 보일 때까지. 여기 어디 있어? 오케이. 네, 짠구 아시는 분? 형 알아요? 뭐라고? 짠구 몰라. 아 그럼 진짜 이거 가족 맞아요? 나 이거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. 혹시 제 거 종종 보신다고 했는데 아시나요? 어때요? 짠구 한 건배가. 짠구? 응. 거의 제 한 편에 한 열댓 번씩 나오긴 하는데. 말하면 알 것 같은데? 거짓말 하지 마. 오늘도 전쟁! 아, 시원해. 괜찮잖아요. It's not the first time I feel good, but it's been a while since that happened. 좀 바쁘긴 한데 재밌네요. 드시는 것도 좀 좋고. I try to stay cool on the surface. 저는 몇 번 먹으니까 아, 내가 이래서 이 메뉴를 최근에 계속 안 먹었었구나 하는 느낌이긴 한데. 아무튼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초심의 마음으로 그리들 삼겹살과 햄 갈라진 거, 칼집 소세지, 국물을 좋아하고요. 뭐 다 비빔면, 비빔면이 제일 중요합니다. 진짜 저는 최근에 비빔면을 이렇게 고기랑 먹는 걸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먹어요. 초보에게 또 한 번 캠핑을 배우다. 캠핑 입문 던져. 여러분 사진을 또 찍어요. 미치겠네 진짜. 그거 아시죠? 누구나 생각하는 그거 마시멜로 예랑이의 척해봅니다. fast I'll tell you I'll ask you to stop but I won't 어머 꽃입니다. 진짜 국민 메뉴 다 준비했어요. 가자. That's why I said that we should be more than a couple.
잘 잤습니다. 아, 아직은 페니터 하나 놓고 이렇게 틀고 자도 따뜻해요. 더웠어요. 우리 홍대장님이 잠이 많아서 깨워야 됩니다. 어? 지난번에 보셨죠? 에어베드 가졌을 때 강제 깨우기. 아이는 너무 좋아합니다. 괜히 여기서 한두 시간 더 민기적 거려봐야 일반 동물들 집에서 쉬는 게 낫습니다. 간단하게 아침만 먹고 출발할 예정이에요. 여기서 막간 홍보. 제가 최근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특정 몇 명으로 이렇게 줄여지게, 나머지 분들은 계속 카톡이 쌓이기만 하는 것 같고, 이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막 쌓여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일하다가도 봐도 막 쌓여있고, 그 정도로 저를 좋아하시는 않으실 텐데. 카페에서 그냥 편하게, 꼭 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어도 됩니다. 나 어디 가서 막 사진도 찍고 캠핑도 하고 오셨을 거잖아요. 그런 것도 올려주셔도 좋고, 그냥 뭐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. 아, 그리고 이거 있어요. 브랜드 분들 홍보하셔도 좋습니다. 저는 도배글만 아니면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. 할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니까 많이 올려주세요. 이게 유튜브 채널에, 그러니까 플랜캠프 채널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말 그대로 저만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고 떠드는 거는 글만으로라도 좀 어디선가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네이버 카페. 플랜캠프 검색하시면 저밖에 없어요. 지금 17분 되셨습니다. 170명이 되는 그날까지 블랙캠프 카페 던져. 아주 두 분이서 지금 예전 침대를 다 정리해주고 계십니다. 이거 제품 잘못된 건가요? 자, 첫 캠핑 어떠셨습니까? 들어가요. 너무 쉽습니다. 너무 재밌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예랑님이셨습니다. 이거 진짜 실패하면 영상 날아가는 거야. 원래 퍼즐폰 밖에서 피면 안 되는데 오늘 바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집 정리하면서 여기서. 보시면서 여러분의 첫 캠핑이 좀 뭐 추억이 생각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입문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추천하는 그 국민 메뉴라도 하나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.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2주 정도 지나면 진짜 추워질 거니까 더욱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. 첫 캠핑 던져!